대학 물리학 문제풀이 20.9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는 지금 이렇게 원통형의 그 속이 빈 원통이죠. 속이 빈 원통 껍질에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, 이제 그 원통 반지름이 R인데, 이때 이 중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가 떨어졌을 때, 과연 반지름이,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, 과연 반지름보다 작은 거리에서의 자기장과 반지름이 그것보다 더큰 거리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문제입니다. 이는 이제 그 암페어 법칙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는데요. 암페어 법칙 이제 그 적분꼴은 다음과 같이 쓸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. 어떤 자기장과 그것을 지나는 어떤 폐곡선을 그릴 때 우리가 그 크기가 바로 이제 뮤 제로, 우리가 투자율이라고 하죠. 진공에서의 투자율과 그 폐곡선 안에 지나는 전류의 크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제가 이제 R을 정할 건데, R이 일단은 첫 번째 경우로 R이 R보다 작은 경우, 이 경우를 서술하도록 할게요. 먼저 이 경우는 지금 좀 그림을 다시 그리면, 지금 중심이 이렇게 크게 있을 때, 네, 이 점선의 영역 같이 이렇게 작은 거리로 R을 잡겠다는 거고요. 이거보다 넓은 큰 반지름이 바로 R이 되겠죠. 그리고 전류는 이 들어가는 방향으로, 이 링에서 지금 이렇게 면이 있으면 이쪽 안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모두 흐르게 되겠죠. I가 이 면만 따라서, 그쵸? 따라서 이위 공식을 쓰면 이제 가우스 폐곡선을 이그원 원판에 원판에 이 원주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. 따라서 이제 B에 제가 원판으로 이 안쪽 그 반지름이 스몰 R인 안쪽을 잡으면 B 곱하기 2파이 R이 되겠죠? 이 폐곡선의 크기는 이것이 이제 뮤 제로 I가 되는데, 문제에서 나왔다시피 빈 원통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. 따라서 B의 크기, 자기장의 크기는 2파이 R분의 뮤 제로 곱하기 0이니까 이제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이는 무슨 의미냐? 원통 안에서는 자기장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자, 두 번째 경우로, 그렇다면 이제 그 스몰 R이 과연 빅 R보다 큰 경우,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준 임의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큰 경우를 봐야 하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 위에 있는 이그 그림의 반대 상황이 되겠죠. 그래서 조금 그림을 다시 그리면, 이런 식으로 이제 폐곡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보시면 이게 진한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지금 요 위에 있는 원통을 작게 그린 것이고요. 이 점선으로 있는 것이 바로 스몰 R의 어떤 임의의 그 위치를 저희가 정해준 것입니다. 따라서 이것을 그 지금 암페어 법칙에 적용시키면 B 곱하기 2파이 R이 이제 뮤 제로, 한 다음에 이제 이 폐곡선을 지나는 전류의 크기를 봐야 하는데, 이는 I죠, I. 이 원통 전체에 흐르는 전류 값이 I이기 때문에 이 I만큼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. 따라서 B는 2파이 R분의 뮤 제로 I가 됩니다. 이를 뭐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, 이제 B는 쓰는데 0과 2파이 R분의 뮤 제로 I로 쓸수 있고, 위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정해준 그 스몰 R이 전체 반지름보다 작을 경우, 그리고 아래는 우리가 정해준 어떤 임의의 스몰 R이 반지름 빅 R보다 큰 경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이것으로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.